우영우, 10회. 지하철에서 영우는 경찰에 체포되는 상황을 목격한다. 영장인련은 범인의 말에 영우가 미란다 법칙 고지 위반이라며 나선다. 결국 이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된 영우는 피해자를 만난다. 명석은 사건이 탐탁치 않다. 영우는 준호가 좋아한다고 한 사실을 친구에게 얘기한다. 고백을 받고 도망쳤다는 영우, 수습할 방법을 묻는다. 재판날 영우가 지적장애인 강간범 변호를 한다. 기자는 민우를 만난다. 영우의 취업비리를 얘기하자 기자는 영우가 혜수미의 딸이라고 말한다. 준호에게 나를 좋아하냐고 묻는 영우. 영우는 아직도 나를 좋아하면 바로 사귀지 말고 먼저 데이트를 해서 알아가자고 말한다. 손잡기도 하다는 준호의 말에 영우는 57초 이상 잡아본 적이 없지만 한번 시도해본다. 아직은 안 되겠다며 손을 놓는 영우. 정신과 의사가 증인으로 나오고 지적장애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잘못을 논리적으로 지적한다. 시연은 애정표현 채팅을 보여주며 둘은 연인관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는 피고인의 악의적인 접근으로부터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약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영우에게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 수연은 피해자가 상습범이라고 영우에게 말해준다. 변호를 포기하겠다는 영우와 수연에게 피해자는 진짜 사랑이라며 변호를 부탁한다. 연인들이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 헤어진다는 말을 들어봤냐고 묻는 영우. 이혼하려 가정법원 가려면 이 길을 걸어야 한다는 이유. 준호의 친구들을 만나고 여기서 영우는 피해자 신혜영 씨가 만나자던 장소 바하기 바리스타 학원이란 걸 알아낸다. 신혜영은 엄마가 성폭행했다 말하라고 했다며 증언해주기로 한다. 감옥 안 가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영우가 주선하는 수연의 소개팅 날. 소개팅 상대는 친구 동그라미가 알바하는 가게의 털보 사장이다. 동그라미가 털보 사장에게 전화하고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상대편에 수연은 집에 불이 났다며 나가버린다. 수연은 기분 전환 겸 친구들과 클럽에 간다. 거기서 마음에 드는 남자를 발견한다. 몰박 후 바로 법정에 온 수연, 영우는 피해자 신혜경을 증인석으로 앉힌다. 증인은 피고인을 사랑한다며 성폭행이 아니라고 진술한다. 영우는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라고 시켰냐며 묻는다. 검사는 성관계 후 피해자가 집에 와서 손등에 자해한 사진을 보여준다. 피해자 엄마는 영우에게 자폐면 지적장애의 마음을 다 아냐며 화를 낸다. 준호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는데 자폐인을 사랑하는 건 연민이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한 준호는 싸운다. 민우는 선배 변호사를 만나 태수미에 대해 묻는다. 재판 결과 배심원은 유죄 3명, 무죄 4명으로 판결났지만 판사는 징역 2년형을 구형한다. 신혜영은 진짜 사랑했다는 듯 크게 운다. 준호를 집에 바래다 주는 영우, 장애가 있으면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영우. 내가 사랑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판결 사건이 자신의 얘기 같다는 영우.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사랑이라면 사랑이라는 준호에게 먼저 키스를 하는 영우. 키스 후에 키스하는 방법을 준호에게 묻는다. 다시 키스하는 영우와 준호. 둘의 애정 장면의 분량이 점점 늘어난다. 과연 결혼의 골이 날까? 영우 아빠 가게를 찾은 태수미. 태산로폼의 보스턴 사무소로 영우를 보내자고 말한다. 아빠는 태수미가 법무장관이 되기 위해 영우를 보스턴으로 보내려 한다며 화를 낸다. 태수미도 광호가 한선영과 다고 자신에게 복수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아빠의 원한이 깊어 영우가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 궁금해진다.